39번 그림과 같이 양수 세타에 대해서 각 AOB가 세타고 OAB가 2분의 파이, OA가 10인 직각삼각형이 있다. 자, 삼각형 ABC의 둘레를 F세타라고 하자. 자, ABC에 여기 있어요, 여기. 둘레라는 거는 이 세 변을 좀 더 세타로 표현해내라 이런 얘기죠. 그럼 지금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이게 AB란 말이야. 이게 세타고 이게 10이니까 얘는 C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뭐 BC를 구해보려면은 먼저 O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OAB가 직각삼각형이니까. 그럼 OB분의 이 OA가 코사인이란 말이야. 근데 OB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10이 먼저 OB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CB가 궁금하단 말이야. 그럼 이 CB는 무엇이냐? 이 코사인 세타분의 10에서 10을 빼야 되는 거죠. 10으로 좀 묶어볼게요. 묶게 되면은 이거 빼기 1, 뭐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조금 통분을 시켜보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AC를 구해볼게. AC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이등변 삼각형 안에 속해 있는 변이란 말이에요. 그럼 밑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. 왜? 이 밑변이 이등분해니까. 그러면은 이 각도 2분의 세타가 되거든요. 합동이 되기 때문에. 그럼 뭐야, 내가 이 절반에 대해서는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는 건 거야. 아,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그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10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죠. 그럼 뭐야, 이 AC의 경우는 몇이냐? 20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. 그럼 난 얘를 더해야 둘레가 되는 거예요. F세타를 써보면, 자,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. F세타를 써보면 10탄젠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20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10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놈이에요. 자, 그걸 이제 세트로 나눠가지고 극한을 보내달라는 얘기죠. 자, 그럼 뭐 이걸 내보고 풀어내달라라는 얘기인데, 보시면은 지금 요 형태는 내가 구할 수 있고요. 요 형태도 지금 극한 구할 수 있고요. 요 형태만 이제 좀 구해주면 되겠네. 그럼 뭐야, 일단 세타분의 10, 탄젠트 세타는 10이고요. 세타분의 24인 2세타라는 것도 10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만 좀 계산해봅시다. 0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10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돼 있는데,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곱한단 말이죠. 얘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해줄게요. 어? 세타를 버렸네. 여기 세타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세타가 없죠, 지금 세타가. 자,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. 자, 요 부분만 좀 계산을 할게요. 요 부분만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. 계산해 보시면은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0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이 세타랑 사인 세타 하나가 만나서 1이 됐을 거란 말이죠. 그럼 뭐 1은 곱해줘봐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게요. 그럼 뭐 0 집어넣으면 밑에 1에다가 2분의 10 곱하기 0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뭐 0이네요. 아, 이게 0이었더라. 0. 그럼 뭐 10 더하기 10이 끝이죠.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해보세요.